안녕하세요. 오늘 앞에 멤버들이 많이 켰더라고. 오늘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네,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킨지도 좀 돼가지고, 오늘 제가 아까 잠을 많이 잤어요. 오늘 촬영이 있었는데 중간에 좀 많이 떠가지고, 중간에 좀 많이 떠가지고 좀 많이 잤는데 잠이 안 와요 지금. 큰일 났어. 그 멤버 제가 첫 번째였고, 그 중간에 멤버들 촬영하는데 진짜 몇 시간 차에서 자가지고 오늘 발렌타인 맞아요. 이제 12시 지났으니까 발렌타인.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초콜릿 달라고? 초콜릿 뭐 좋아해요, 엔진? 오늘 라이브 안 오나 했는데 왔다고. 원래는 네, 안 했을 것 같은데 내일 하려 했는데 그냥 잠이 안 와서. 근데 발렌타인데이가 원래 남자가 여자한테 주고 그런 건 상관없나? 화이트데이도 있잖아요. 이렇게 노래 부르네. 발렌타인데이가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화이트데이가 남자가 여자한테. 왠지 뭐 준비한 거 없어요? 저는 뭐든 다 좋아요. 해피 발렌타인데. 해피, 이것도 해피 발렌타인데인가? 아직 고향? 아니요, 저 이제 왔죠. 당일날만 본가 갔다가 그 뒤로는 계속 여기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이상으로는 못 들어간다. 네, 이게 가까이 못해요. 왠지는 얘기 안 할게요. 서울콘 기대된다고. 아, 면도 안 해도 잘생겼어. 면도 했는데 지금 시간, 여러분 시간 봐봐요. 1시. 1시.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콘, 아, 서울콘, 맞아. 서울콘, 서울콘, 망간부. 서울콘, 그거 보고 좀 놀랐는데. 우리 티켓팅 그거 하는 거 보고. 그거 뭐지? 뭐죠, 그거? 그거 진짜예요? 그거 맞아요? 근데 엔하이픈 부문 온다. 붐이 와야지. 진짜 대박이다. 힘들었죠. 티켓팅 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힘들었대. 그러니까.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저희가 좀더 나중에는 큰 데서 합시다. 티켓 사달라고? 티켓 저도 많이 샀어요, 이번에. 저희 초대권이 저희 사야 돼가지고, 가족분들 몇분 오시는데, 네, 비싸더라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엔진분들을 많이 이제 엔진분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야? 저희도 그래서 사야 돼요. 근데 그게 맞기는 한것 같은데? 왜냐면 사실 엔진분들 그렇게 노력해서 오시는데, 은행장은 언제 돌아오냐고요? 은행장은 끝났습니다. 은행장은 끝났어요. 네. 그때, 아, 은행장 할때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 스피치 레슨도 받았거든요. 나름,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처음보다는 그래도 뒤에 쪽이 좀더 낫지 않았나? 그래서
그래도 점점 갈수록 좀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말을 평소에 많이 안 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 애초에 지금은 많이 하지만, 어렸을 때 많이 안 했어서, 뭔가 좀 말하는 게, 말을 많이 하는 게좀 어렵죠. 말 많이 하면 힘들어.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게좀덜 힘들고, 네. 조금 제가 그래요. 그치, NG는 다 아니까. 아, 은행장 보러, 나 보러 네 번이나 왔다고? 오. 아, 그때 근데 좋았지. 그래도 엔진분들 사실 매주 엔진 보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지금 다시 하면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리 귀엽죠, 여러분? 너무 귀여워. 가리가 그 털을 안 이발을 이발 미용을 안 했는데 네, 미용을 안 해가지고 지금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뽀글뽀글 하거든요. 애가 약간 털졌어요. 네, 털졌어.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귀여워. 동글동글해. 가을이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요즘 반려견들 이제 수명이 길어졌대요. 오래 사는 친구들은 막 15살? 17살? 막 그렇게 해도 산다는데. 가리도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나보다 나이 많지 않을까? 한국이래. 인간 나이로 치면. 가을이는 장수할 것이다. 장수할 것 같긴 해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 가을이 이제 몇 살이지? 가을이가 이제 몇 살이냐? 7살? 8살? 8살인 것 같아요. 맞겠지? 맞다. 만으로 7살. 만으로 7살? 만 아니면 8살.
가을이 초등학교 입학했구나. 아니, 강아지 나이로는 8살이면은 여러분보다 나이 많아요.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 어느 정도 되냐? 한 우리 엄마보다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정도 되겠다. 엄마, 아빠. 나도 된다면은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싶어. 근데 이제 정말 가족 한 명이 더 늘어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데리고 온다고 하면. 그리고 끝까지 그 친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럴 자신이 있으면 데려오는 것도 좋죠. 왜냐면 사실 그냥 뭐 보고만 있어도 스트레스도 풀리고 행복하니까. 지금 덥냐고요? 별로 안 더운데. 최근 베스트 송은 어제 추천한 거? 그 엔하이픈 제이크 아니고 다른 제이크님의 고양이 좋아하냐고요? 고양이 좋아하죠. 고양이도 좋은데, 고양이는 약간, 그래도 좀, 뭐라 해야 되지? 고양이는 근데, 애교가 많이 없잖아요. 되게 혼자 알아서 잘할것 같아, 그냥. 근데 고양이도 진짜, 귀엽긴 해요. 보이도샤 귀여워해서 제가. 그래서 저는 약간 좀더 친구 같은 느낌이 좋아서 그래도 강아지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정원이는 애교 많잖아. 아, 진짜 정원이를 고양이라고 생각하시네. 정원이요? 엔진한테 애교 많죠. 근데 뭐, 평소에도 없진 않은 듯?
야식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다. 아까 그거 먹고 안 먹었어요. 엔진 아까 뭐 저녁 추천해 달라 했는데 이제 뭐 먹었나? 새벽이라 평소보다 말이 더 없죠, 제가. 저녁을 안 먹었다고요? 아하. 잘 먹어야지. 닭꼬치 먹었다고? 오. 닭꼬치 맛있지. 전 어제 양꼬치 먹었어요. 가을이 남자친구 있냐고요? 없어요. 없습니다. 몇 시까지 하냐고? 그러게. 지금 9% 배터리가 9% 남았는데 배터리 없어질 때까지 할까요? 왜 놀라지? 왜 놀라요? 근데 오케이. 지금 8%. 밤새자. 안 돼. 내일 일찍 나가야 돼. 안경 쓰라고요? 아, 라이브만 키면 안경 써달라고 해가지고. 안경? 이거는 쓴 적이 있었나? 쓴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잠깐만. 근데 지금 머리에 너무 내려와서 이제 못 쓰겠는데? 다음에 쓸게요, 다음에. 처음 봤다고? 아, 처음 쓰나 보다. 내일 스케이트 체험하러 가는데 어떤 팁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팁이요. 팁은 많이 드렸는데.
팁이라. 그냥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타는 거? 왜냐면 얼음에서는 다치기 십상이기 때문에 넘어지면 너무 아프잖아요. 팁은 근데 맨날 똑같아요. 사실 그 단계에서는, 그 단계라 해서 미안해요. 그 처음 타면은 걸음마부터 하는 게 원래는 정석이라 딱손 펼치고 살짝 무릎 굽히고 무게중심을 스케이트 다리키 있잖아요. 스케이트 다리키 있으면 앞쪽 이쪽으로 두고 타면은 그래도 적어도 뒤로는 안 넘어진다. 뒤로 넘어지면 진짜 끝이거든요. 진짜 아플 거야. 겁주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약간 한번 넘어져 보면은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치면 안, 엔진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중심을 앞에 두고 걷기부터 하고 좀 적응되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한발한발좀 밀면서 누가 앞에서 잡아주는 게 원래는 맞죠. 원래 누가 앞에서 이제 우리 애기들처럼 손잡아줘야 되는데. 배터리가 6% 남았어요. 웃긴 얘기 있냐고? 웃긴 얘기? 웃긴 얘기 뭐가 있을까? 웃긴 얘기 없어요? 웃긴 얘기 해주세요, 여러분. 가을이랑 레일라 만난 적이 아쉽게 없습니다. 소원이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데 뭔 얘기가 필요하니? 아, 그럼 다행이다. 그래도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아닐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진짜 30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도 엔진은 불려나? 하루 종일 가능하다고? 핸드폰이 고장 난것 같다고. 아, 오늘 한 번도 충전 안 해서 그래요. 진짜 진심이라고. 오케이, 나중에 그럼 한번 할 테니까 나가면 안 된다.
어떤 맛 초콜릿 좋아해요? 저는 밀크. 밀크랑 견과류랑 초콜릿이 좀잘 어울린다 생각해서 아몬드 초콜릿? 저 아몬드 초콜릿 좋아해요. 엔진도 좋아하는 사람 많네. 민초도 맛있어요. 민초 제가 먹어봤어요. 근데 민초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민초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기 제가 초콜릿 먹고 바로 입 닦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그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취향 차이이기 때문에. 엔진 민초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나? 3% 남았어요. 진짜 갑자기 뚝 끊기는 거 아니야? 2% 남았다. 큰일 났네. 진짜 가야겠네, 이제. 빨리 인사하자, 지금. 인사. 해야겠다. 1% 남았어. 1% 남았어. 네 옆에 충전기가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됐네. 2시까지만 할까요? 10분? 지금 딱 1%. 그냥 갑자기 꺼지면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몇 시에 나가냐고. 비밀. 2008년생인데 삼촌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뭔 삼촌이냐고?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아니고. 아니, 삼촌일 수 있지 않나? 아닌가? 새벽 2시인데 사람 많다. 전 세계에 계신 엔진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갑자기 댓글 많아졌어. 렌즈이 댓글 많이 쓸수록 제가 말을 많이 해요. 내 친구들 다 엔진 됐어. 오. 좋은 거죠? 이거 쓰신 분 지금 좋아서 쓰신 거겠지? 성훈아, 내 사랑 고백 좀 받아줘. 받아는 주는데. 희승의 그녀인데 닉네임이. 아하, 이거 욕심이 많으시네. 한 명만 택하세요. 배터리 얼마나 남았냐고? 1%. 충전하고 있는데 안 올라가네 이게. 저도 02년생인데 02즈 가입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우리 월드컵 칠드런즈 월드컵 베이비. 나 공인인데 결혼 가능한가요? 결혼? 우리 스물 네, 우리 23살이야. 02년생인데 왜 나한테 존댓말해? 공연생 아니지. 약간 동갑한테 존댓말 하는 게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동갑은 무조건 그냥 반말로 했으니까. 스키장 가고 싶다. 그냥 아직 하는데 저기 대관령 쪽에 아직 하더라고요. 근데 아, 나도 스키 뭐 오래 못 타가지고. 아, 나 빨리 카빙턴 배워야 되는데. 카빙턴 진짜 멋있거든요. 그거 내년에 진짜 배워서 온다. 카빙턴이 뭐냐면 스키가 이렇게 있으면, 아이고 관심 없겠구나.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스키를 날로 탄다.
말해달라고? 말해줘요? 아니, 별로 뭔가 관심 없어 할것 같아서. 허리 안 아프냐고. 아, 네, 괜찮아요. 아, 궁금해요? 관심 됐다마는. 네, 자, 오케이. 설명할 게 없을라나? 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스키예요. 그러면은 이 면으로 타는 게 아니라 이 뭐야 날로 타는 거예요. 여기 이 날. 근데 그게 어렵거든요. 스키는 왜냐면 이게 면적이 넓으니까. 그래서 이 날로만 타는 게 턴을 줬을 때이 날로 턴하는 게 카빙턴. 오케이? 그거 뭐예요? 아, 이거요? 이거 그 뭐지? 그향 피우는 거 뭐죠?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자, 엔진 찬스. 뭐였지? 인센스 스틱. 맞아요. 인센스 스틱 받침대. 인센스. 아, 역시 엔진 찬스 좋아. 제가 영어에 약해가지고요. 오, 2%로 늘어났어. 과외, 아, 누가 과외해 준다고? 과외 얼마 해 주실 거예요? 아, 저는 레슬만 잘해주시면은 상관없거든요. 아, 2개월 안에 해와 가능해요? 회화만 가능하면 돼. 안 돼요? 누가 단호하게 노 이러시는데? 안 되지. 안 돼. 그럼. 1분당 1억?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 가서 자라고. 4분 남았어요. 해피 발렌타인데이. 아, 엔진이 주는 초콜릿 좀 먹어볼까? 초콜릿도 만들 수 있지 않나? 직접.
이따가 할 거냐고요? 3분 남았어. 3분 후. 잠깐 나 잠깐 낮잠 좀 잘게. 낮잠? 뉴요커 양이네. 아, 뉴요커시구나. 그러면 진짜 반대겠다. 굿잠. 라이브 자주 하니까 너무 좋다. 요즘에 자주 못 하는데. 오랜만에 오지 않았나요, 저? 언제 자냐고? 이제 바로 자야지. 눈이 피곤해 보인다. 그런가? 요즘 NF 너무너무 바빠 보여. 바빠 보인다고요? 그런가? 아닐걸요? 더 바쁠 때 많을걸? 앞으로? 나 바쁠 때는 이젠 우리 라이브도 많이 못올 텐데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컴백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맨날 성훈이 라이브 기다린다고. 많이 올게. 파이팅! 갑니다. 엔진도 파이팅. 굿나잇. 정규 시간에 방송해주세요. 정규 시간? 정규 시간. 내일은 정규 시간에 할게요. 잘 자, 잘 자요. 안녕. 내일 봅시다. 바이바이.